안녕하세요. 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예, 첫 번째 뉴스는 지금 뭐 약간 혼조세가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뉴스라서 예, 미국 인플레 끝 보이는데 한국 물가 여전히 상승세. 이게 중앙일보 기사였는데 사실은 두 기사가 나란히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미국 인플레 끝 보이는데 두 번째 기사가 한국 물가요. 아, 그럼 이 제목을 만드신 건가요? 아니 아니야, 근데 아, 그건 아니고. 예, 근데 사실 가운데 쉼표라도 찍을 걸 막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기는 합니다. 어, 미국 연준에서 2월 3일, 그러니까 그 전날이죠. 사실 뭐 현 시간으로는 뭐 조금 다르긴 한데, 연준이 11개월 만에 베이비 스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0.25%포인트 올렸다는 얘기인데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25에서 4.5%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4.5%에서 4.75%로 관리하겠다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언론들에서도 그렇고 주목한 부분이 뭐냐면, 정책 결정문에 물가 상승이 다소 완화됐다는 표현,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했다. 그걸 이제 막 뭐라도 희망을 잡고 싶어하고 되게 안쓰럽게 그러니까요. 그죠? 제발 좀 뭐라. 전 세계 언론이 정말 그 희망을 끝 잡으려고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이어서 나온 고용 관련,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요거를 이제 그 요 노동시장 관련해 갖고 가장 주목하는 수치인데,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이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3배 가까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5.3%로 발표가 됐는데 그게 54년 만에 최저, 54년 동안의 최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물가 상승이 꺾인 거는 금리 인상을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신호인데, 사실 금리를 높이는데 제일 겁나는 건 경기를 침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용 시장이 너무 좋다라는 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없다라고 해석할 만한 여건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연준에서 물가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 높이겠다라고 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뭐 베이비 스텝을 밟았다. 네네네. 11개월. 저희가 뭐, 그러니까 이 금리가 이제 인상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딱 1년 전쯤인데. 아, 맞습니다. 이제 1년 만에 이게 다시 이제 이제 좀 멈출까라고 상당히 이제 기대를 자아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 일자리 증가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참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저희 어떻게 그렇게 경제학자 입장에서도 보면 일자리를 저희가 뭐 창출을 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원래 좋은 건데, 일자리가 지금 누가 봐도 경기 침체가 곧 다가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일자리를 오히려 더 늘려? 이게 좀 말이 되나? 이게 그 일반적인 경제학자의 상식으로, 뭐 또는 일반 상식으로도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뭔가 그 Great Resignation, 그러니까 전부 다들 이렇게 뭐 코로나 때 막 사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던 때부터 뭔가 노동 시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닌가. 변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좀 사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경제 활동 참가율도 떨어져서 지금 사실 올라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데 아직 캐치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들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봐오던 수치들로는 어쨌든 고용시장이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그렇죠. 오히려 찬물을 여전히 막 뿌려야 될 것 같은, 너무 과열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이 되고 그래서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섣불리 기대하기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꺾일 거다라고 섣불리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암울한 뉴스와 함께 더 암울한 뉴스가 있죠. 네네. 한국 물가.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 5.2% 상승했다라고 나왔습니다. 9개월째 5% 이상 상승세이고요. 어, 3개월 만에 물가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라는 것도 사실 주의할 만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정점을 찍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 정점만큼 다시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 어, 좀 꺾이는 것 같은 하향세를 보이는 것 같던 게 다시 좀 살짝 올라가서 그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원인은 전기, 가스, 수도료가 네. 전년 대비해서 28.3% 급등했다는 거고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밖에 안 올랐다고? 약간 내 고지서 어떻게 된 거야? 막 예.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료 기여도가 사실 상승했다라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네.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들기 때문이죠. 2022년 7월에 봤을 때 이 전기, 가스, 수도료가 물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0.49%포인트라고 계산이 되었었는데, 그게 지금 1월달 발표된 게 0.9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 아니 민감도인데 그렇잖아요. 민감도가 이렇게 바뀔 일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에 따라서 진짜 뭐 좀 다른가? 뭐 좀 하여튼 좀 의아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상반기 또 오른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고 이미 뭐 지금 폭탄 고지서 받았다라고들 난리가 났는데, 이 여파로 어쨌든 다른 물가들도 자극이 예, 예. 될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 계속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보면은 사실 좀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네. 네. 왜냐하면 사실 희망의 끝. 그렇죠. 제가 뭐 일반적으로 너무 희망적으로 보는 좀 성향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작년에 사실 더 올랐어야 되는 상황에 아, 이거를 너무 눌러놨죠. 네네. 사실. 이거를 갑자기 너무 막 모든 게 오르면은 문제가 있다 싶으니까 정부에서 사실은 좀 참고 억제를 하고 있었던 면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의 물가 상승하고 우리 물가 상승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내버려두죠. 예예. 예. 그럼, 사실 작년에 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막 오를 때 우리는 그만큼은 안 오르죠. 저렇게 네네. 오를 일인가 그랬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피크 치고 축 빠지지는 대신에 이런 네네. 상태로 고공행진을 계속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이제 정부가 뭐든지 이렇게 좀 완충 역할을 많이 하는데. 네. 완충 역할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통제적인 의미가 좀 있어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네네. 미국처럼 드라마틱하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다 이런 일은 기대할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흐름을 완화했다 이런 면도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거를 좀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는 안 하고, 이거를 이 경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다 해외 요인이니까요. 해외 요인이 잦아들면 우리도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고, 오히려 이거를 막 너무 이 장롱 밑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이러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아, 그렇죠. 하여튼 관리비 고지서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라기보다 이제 그 두 번째 뉴스인데 그 둘로 이제 나눠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난 2월 2일, 3일 이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경제학자니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요. 되는데 매년 이제 60여 개의 학회가 그렇게나 많아? 항상 이제 10년 전 정도만 해도 40개 대였던 네네네. 그 사이에 또 늘어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무슨 경제학회가 그렇게 많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지만, 아니 우리도 몇 개씩 관여하고 있으면서 네네네 맞아요. 그럼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그 우리나라의 경제학자랑 경제학자는 경제학자 관련자까지 포함해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학회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언론에서 좀 주목을 하고 이제 이런 면이 있는데. 네, 사실 뭐 미국도 전미 예, 예. 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같은 것이 이제 연초에 열리죠. 거기는 이제 1월 첫째 주에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네, 특히 네. 미국 언론들은 열심히 네. 보도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이제 그 운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개 정도 뉴스가 좀 주목을 받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지금 현임 한국경제학회장 이제 바뀌시는 네 바뀌셨죠. 그 네네네. 총회를 그날 했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이종화 교수님이 이제 작년에 학회 경제 한국경제학회가 이제 60여 개 있는 학회 중에서도 제일 맏형이면서 이제 우산에 네. 해당하는 학회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조연설을 아주 유명한 거시경제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 성장 모형과 한국 경제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신문에 좀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인구가 계속 줄다 보면은 2050에서 60년에 평균 성장률 0.9%로 추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0.9% 요즘 사실 올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느낌이 드는 이유가 네. 올해 성장률이 지금 뭐 1%대가 나올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올해 성장률은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의 성장률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늘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어도 그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경기 침체가 있어도 지금은 이렇게 되는 와중에 예, 네. 올해 성장률이 1.5%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0.9 평균이 0.9%로 초락한다는 그러면은 거는 나쁠 때는 얼마나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마이너스로 성장하기도 하고 네. 막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장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의 이종화 교수님의 기본 모형에서는 일단 GDP 증가율이 0.9%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 2050년, 60년. 그 다음에 1인당 GDP 증가율은 반면에 2.3%.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인구가 줄어든다는 예, 얘기죠.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네. 공력은 그러니까 GDP를 인구로 맞아요. 나눈 게 GDP 증가율이야. 1인당 GDP 증가율인데 요게 네네. 이제 줄어드니까 맞아요. 전체 수치는 이제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래서 1인당 GDP 증가율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나라 전체로 보면은 GDP가 거의 증가를 안 하는 수준까지 추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서는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느낌이 들면서도 또 새겨볼 부분이 있는 말씀들을 좀 하셨는데 기술 진보나 인적 자본 증가율이나 자본 투자 이게 이제 사람은 어차피 계속 줄어들 걸로 봐지는데 대신에 그거를 뭘로 메꾸냐면 기술 진보, 그 다음에 각 사람이 생산성을 높이는 인적 자본 증가, 그 다음에 자본 투자를 더 열심히 하고 이거를 사실 사람이 줄어들면 이것들도 다 잘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은 노동력을 대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GDP 증가율이 1.5%, 1인당 GDP는 2.9%까지도 가능하다. 이 정도면은 희망적이죠. 네네, 그 정도면 뭐 보통 선진국의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생각. 우리가 워낙 고성장을 해왔으니까 이것도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선진국에 접어든 나라들은 이 정도는 되니까요. 반대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술 진보 같은 거는 사람 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사람 수가 많으면 그 중에서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 더 나타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혼자서 엄청나게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 수보다 더 빨리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그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면 오히려 더 빨리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0.2% 그리고 1인당은 1.5%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냥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느냐면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은 줄어들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노동력을 대체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노동력이 고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좀 하기 힘들었던 그런 제도나 이런 뭐 투자에 대한 걸림돌 이런 거를 열심히 제거해 주지 않으면 네네네. 그러면은 잡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멈추게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는 그런 이 기조 연설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두 개 소개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약간은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국제 관계 뭐 국제 정치하고 관련성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한국이 요즘 경제 안보가 워낙 그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니까 경제 안보 그러면 요즘 계속 반도체 얘기만 하는데 그럴 게 아니다라는 이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경제 안보하면 반도체에만 초점을 두는데 중요한 건 이거다.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경제학자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그 안에 들어 계신 분인데요. 이제 요즘에는 IRA니 뭐 공급망이니 반도체니 이 얘기만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반도체는 언제든지 초점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에너지 동맹이 훨씬 중요하다.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좀 흥미로운 얘기는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오더라고요. 네네네. 물론 남의 나라 얘기가. 남의 나라니까 금방금방 오죠. 네. 네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전혀 모르거든요, 지금. 진짜로 그 공화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지난번 저기 상하원 의원 선거를 봐도 정말 예측하기 힘들어요. 힘들었죠. 박빙이었고. 근데 민주당이 계속 잡으면 지금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공화당이 잡으면 180도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반도체가 이렇게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이런 게 민주당의 이니셔티브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기반에는 기후 변화, 뭐 전기차 생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미중 대결, 미러 대결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공화당은 생각만큼 그런 거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석유 쓰고 천연가스 쓰는데도 네네 더... 전통 산업에 좀 더 관심이 있고 네. 전기차 정책에도 상당히 미온적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잖아요. 투 밀접. 네네네. 그래서 지금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는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또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라도 되는 판에는 당장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그냥 그 시점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구도와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우리가 무조건 지금 당장만 보고 막 할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유럽과도 지금 최근에는 우리가 원자력으로 다시 이제 돌아서면서 원자력 협력, 뭐 원전 수출 이런 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지금 결국 유럽은 기후 변화와 그 맞물려서 LNG의 중요성이 지금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맞아요. 천연가스 사실 네네네. 엄청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밀어줘야 된다. 약간은 좀 길게 보고 좀 크게 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역시 생각을 충분히 못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흥미로워서 예, 오늘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요즘 사실 이렇게 다녀보면은 장기적인 비전 이런 건 누가 맞아요.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네네.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역시나 학자들이 네, 네. 학자들의 역할이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당장 써먹을 얘기는 별로 없지만. 그죠? 아, 참, 저희도 학자지만, 네. 당장 써먹을 얘기는 별로 없고, 잘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네. 장기적으로 다 당연한. 근데 사실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측면들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저희 역할이라는 예, 생각이 들기는. 예, 네, 그렇지만 저희는 당장의 뉴스를 전해드렸죠. 아, 네네. 네, 다음 예. 주에 또 다른 당장의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